선인장 보여주려고 나를 여기서 데리고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할머니 한 분을 만나려고 여 동네 왔어요. 유명한 할머니 한 분이 계시거든요. 저번처럼 다시 지나가는 삼촌 한 명 붙잡아서 꼬셔가지고 또 다시 얘기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아, 여기 쓰여있네. 무명천 할머니. 무명천? 왜 무명천 할머니일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무명? 이름이 없는? 오, 삼촌은 뭔지 알아요. 생활했던 곳. 생활했던 곳. 맞죠? 맞아요. 예. 네. 근데 무명천은 뭐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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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여기 그 진아영 할머니 삼터. 우리 이모예요. 아, 진아영 할머니의 그러니까 조카. 네. 우리 아.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큰 언니. 진아영 할머니 큰 예, 언니가. 특히 할머니가 여기 계시네요. 아까 누구 분인가 전화 오셨어요. 그렇죠. 피디가 전화 그렇죠. 네. 무명천이 뭐예요? 그 4.3 사건 때 총 맞아서 여기 턱이 떨어져 나갔어요, 여기. 총 맞아서 그랬는데 그때는 그 4.3 사건이라서 병원에도 못 가고 그냥 한 달간 그냥 그대로 집에 그냥 뒀는데 한 달 만에 물을, 한 달 만에 살아서 물을 그러더래요. 그냥 열린. 여기 안 되는데? 무명천이라고 해서 여기. 아. 여기 턱이 없습니까? 그거 계속 메고 계셨구나. 진례꽃. 무명천 할머니. 2004년까지 계셨네요. 우리가 그때 뭐 경찰관이 총을 맞았다, 어쩌다 하니, 우리 할머니가 안아서, 그때 산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네네. 복도. 그 사람이 정도 알고 경찰관이 총으로 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35 정도 됐던 거네요. 네, 젊은 때예요. 그때는 그전엔 여 바다에 놓았어요. 저 행여들도 하고. 그래서 아, 젊으셨을 텐데. 네. 그런데 이제 턱이 여기 나간 다음에는 물 들어가서 그걸 못했고. 저희는 여태까지 많은 어르신들 만나고 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 당시 어떤 피해자의 어떤 목격자의 그 말씀 실제로 들어볼 거라고 이제 기대하고 갔는데 그런 건 아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진아영 할머니가 지내셨던 그 집을 보니까 좀 약간 또 하나의 다른 목격자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총을 맞고 살기가 일단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당연히 가족들이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그때가 한 35대쯤이라고 들었어서 뭐 남편과 자식들이 있고 그런 사고를 당해서 가족들이랑 같이 생을 마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혼자셨더라고요.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팠어요. 위로해줄 가족이 없었다는 거. 이렇게 딱 걸려져 있고. 옛날에 이건 할머니 옛날 모습이네요. 그래서 한복 입고 굉장히 건강하게 잘 생기셨는데 건강하게 예뻤는데 그쵸. 조금 그 모습이 보이네요. 붕대를 예, 벗었을 때 풀고 찍은 사진도 있어요. 총을 맞았는데 이건 평생 계속 그런 고통을 안고 사셨을 것 같은데 뭐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그동안? 그때는 이렇게 턱 나은 다음에 고통은 안 했지만 음식 먹을 때 같은 때 네. 사람 앞에서는 안 먹고 이렇게 따로 아 따로 드셨어요? 따로 드셨어요. 이게 턱이 없으니까 자꾸 밑으로 흐르잖아요 입에 넣으면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그 모습 안 보이냐고. 예. 그리고 혹시 저희 말고 그 전에 다른 사람도 뭐 구경 왔거나 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이곳에? 네, 찾아옵니다. 관광객들이. 아, 아,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막 뭐 사다 놓고, 뭐 사다 놓잖아요. 아, 그렇네. 우리 뭐 어디 가면 뭐 이렇게 올려놓고. 그쵸. 갔다 오는데 많듯이. 과자들 뭐 이런 것들 다 놓고 가셨구나. 네, 와서 청소도 다 하고. 여기서 외롭게 혼자 사셨을 텐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네요. 그곳에서는 부디 행복하세요. 가까우세요? 대기? 네, 가까우세요. 아. 생존자들도 뭐 살아남은 게 산 게 산 게 아닐 거란 얘기했었잖아요. 그거는 평생 어떤 뭐 신체적인 고통도 있었겠지만 정신적으로는 아마 트라우마나 악몽 같은 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방문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방명록을 남겨놨는데 대표로 형이 대표로 저희의 흔적을 남겨주세요. 우리 같이 하나 쓸까? 네. 하나 쓸까?
할머니의 고통은 우리의 배움이 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2018년 3월 2일 기억하는 마음으로 다니엘과 간송. 맨 처음에는 이제 한복 입고 아예 뭐 아직 건강한 그 상태에서 그 찍은 사진들 보면 되게 강하고 자신 있는 그런 눈빛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 그 사진들 보면은 되게 눈빛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진 하나만으로도 많은 것들이 표현되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데 너무 많은 고통을 참고 사셨다는 사실 참. 여기가 드나엘 할머니 삼터라고 했잖아. 삼터라는 말. 네. 벌써 마지막 4일차예요. 정말 너무 빨리 지난 것 같아요, 시간이. 그렇죠. 은근히 많이 갔어요, 우리. 엄청 많이 갔어요. 완전 알차게. 누구의 계획 덕분에 되게 알차게 다녔거든요. 맞아요. 우리 제작진들은 정말 일정을 아주 알차게 짜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제작진들이 진짜 고생했지. 그렇죠. 인터뷰 할 때마다 오늘 뭐 했는지 기억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은 장소 돌아다니고 막 그래서 진짜 항상 좀 정신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정말 그 물론 좀 많은 곳도 찾아다니기도 하고 좀 많은 생각하게 되기도 하는데. 아, 이만큼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된 시간 내 인생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사상에 대해서 많이 아는 독일인은 다니엘 형 한 명뿐일지도 몰라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랬으면 안 좋겠죠. 그렇죠. 그랬으면 안 좋겠죠.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형. 맞아요. 좀 많은 사람한테 알려야 될 것 같고. 어땠어요? 성기 씨는? 좀 많이 모른다는 생각을 다니면서 많이 했어요. 형한테 조금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형 눈치채지 못하게 더 혼자 몰래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도 하고 했었는데. 아, 진짜요? 네. 그래도 이렇게 다행히 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오늘도 그래도 너무 좀 시원섭섭한 그런 마음도 드네요. 진짜 날씨 너무 좋은 가운데 이렇게 마무리 쳐야 되니까 아주 마무리 짓기 딱 좋은 날씨지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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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주도 사상 유적지들을 쫙 돌면서 여기 영무원을 가장 마지막 장소로 정했어요. 좀 많은 의미가 있는 장소라고 얘기를 들어서. 영혼스러운 죽음을 사모해서 공정해서 모신 그 공원이다. 뭐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큰 의미에서. 그러면 정확히 누구를 여기서 추모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43 사건 때 피해자네. 3.1 해방 전에 독립운동 하신 분들, 그 다음에 6.25 전쟁 때 산화하신 분들, 또 4.3 당시에 좌우 갈등이 심했는데 그때 희생되신 분들, 이런 분들 다 모여있습니다. 사삼 당시에 상토 방위를 하다가 돌아가신 형은 마을 리장을 맡았다는 죄목으로 경찰한테 당했고, 동생은 민보단이라고 여기 정달수, 이분은 마을을 지키다가 마을을 지켰다 해서 산에서 죽여버린. 또 젊은이라 해가지고 형제분이 그냥 죽고. 참 알고 보면 사삼 정말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같은 고래, 같은 동네 살면서도 이러한 그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이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없어야 돼. 더더욱 굴러신 분들이 엮여져 있으니까. 마을을 지키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편에서든 일단 희생자들이 양쪽에 다 있었으니까 이거 함께 그냥 추모하는 그런 공간이구나. 그거는 참, 참 유일한 것 같아요. 그죠? 제주도 유일한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단합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추모하고 저기는 추모하고 여기는 밀면 이 유족들은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그 유족이라도 그건 아니다라고. 여기에 모시 신의를 전부 모시는 것이 아니고 딱 잔을 넣 네 개만 올립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 남녀노소. 아. 남녀노소. 6.25 때도 마찬가지, 4.3에도 마찬가지. 남녀노소가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런 의미에서 남녀노소 이렇게 모시고 있다는 거 참. 어떤 사상과 정체성과 상관없이 남자, 여자, 그렇죠? 어린 아이들, 노인들까지 다 합쳐서 희생자, 그냥 희생자를 추모하는 공원이죠. 네. 그러니까 영무원 갔을 때 그 어르신들의 말씀 듣고 좀 많은 것들 좀 깨달았던 것 같고 그 어르신들은 정말 되게 멋있다는 생각 들었어요. 남녀노소라는 그런 정체성만 두고 중무하는 건 그거는 제일 기본적인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 뭐 사상 피해자들을 위해 기립시다. 뭐 우리 마을 사람들을 위해 추모합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남녀노소 그 넉잔을 따른다는 게 전 좀 인상 깊었어요. 제대로 표현한 것 같아요. 남녀노소. 없어요. 그런 거 향 올려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죠. 어떻게 하는지 당연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고. 세 번. 세 번이요? 이렇게. 갔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 역시나 사람들을 만났을 때였어요. 그 생존자분들을 만났을 때의 기억이 가장 강렬하게 남는데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이것 좀 잘 전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아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제주 사건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제 좀 생각 잠깐 정리하자면은 아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역사라고 계속 여기는데 그건 누구나 뭐 공감하겠죠. 근데 그 잊으면 안 되는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북측에서와 남측은 지금 너무나 다른 사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젠간 뭐 어떤 평화 통일 됐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많은 차별, 많은 다툼, 많은 고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주 그 4.3 사건 통해서 통일을 위한 어떤 마련 정책 하나 배운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 아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성규 씨, 이번 촬영 마지막 소감 한번 좀 한 마디 좀 해주세요. 예, 다시 쓰지 말자. Pure happiness, nothing will change this, nothing could. Isn't it great? Isn't it good? Doesn't it feel the way it should? And now let it show, let everyone know, this turned out like
we knew it would. And isn't it?